안녕하십니까. 국제교통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먼저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피해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픈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들께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을 다시 다듬고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폭우 때문에 일주일 발표를 미뤘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그동안 폭우로 인한 재해 상황을 일부 저희들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급혁신위원회의 전체 회의 4차례, 그리고 분과회의들 20수차례 걸쳐서 민간과 함께 만든 방안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숫자만이 아니라 정주 환경, 주택 품질, 주거 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원칙하에 공급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이상을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일부 지자체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연내로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동안 많이 밀려있는 노후 아파트, 노후 주택들이 사정이 다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수는 적정해야 하고 이 환수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국민들께 매우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함께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인데요.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는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기 신도시 입주는 됐는데 교통이 따라오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출퇴근에만 3시간이 걸리는 저녁을 빼앗겨버린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화성동탄, 인천검단, 평택고덕, 성남판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등 지금 2기 신도시 지역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교통 불편 상황에 대한 전수대책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다 마련해서 특단의 교통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택지가 발표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입주에 맞춰서 아무리 늦어도 입주에 맞춰서는 교통대책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29만 호가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있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착수를 올해 내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들도 노후 주거 환경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 도시에 있어서의 노후 주거지와 도심의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개발의 사업성과 개발 주체들의 개발 역량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공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개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재취약주택의 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 합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 있고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하
주거 용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상 거처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들의 실정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나왔던 것처럼 폭우가 일시적으로 몰려들었을 때 방범창이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쇠톱으로 끊다가 못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출입문이 수압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열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명의 희생이 일어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모든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 출입문이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범창을 안에서는 쉽게 뜯을 수 있는 이러한 응급 대책들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취약주택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다른 거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1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지금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접수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이 주민들이 옮길 수 있는 거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보니까 직주근접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심 내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를 그리고 투룸 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들을 데리고 거주할 수 있는 대안주거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거주자들의 의향을 조사하고 또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이 비정상 재취약 주택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주거 상향 대책과 함께 방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우리 주거 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다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 경관, 심지어는 교육영향평가까지 하면서 유사한 심의들을 중복되게 또 칸막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개발도 타당성 조사를 비슷비슷한 조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는 것들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는 모아주택 등 가로 정비 사업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수요를 조사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세제와 금융을 대폭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도 그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내 집 마련이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고 여기에서 저축 또는 금융지원 또는 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갈 수 있는 주거 상향의 사다리 계단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원가에 건설 원가 수준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또 하나는 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분양, 매입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을 모델을 제공합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이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 서민은 40, 50, 60 다 나이 불문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연내에 사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은 분양 전환을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리츠 등에서 제공하는 임차주택에 살다가 6년이 지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만약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끝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청약 통장이 유효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다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최대한 넓히는 모델입니다. 주거의 품질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유도 주지 못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삶을 살고 있고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은 정말 이웃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서 이웃끼리 싸워야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겠습니다. 신축 주택은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온갖 인센티브와 함께 사후 검사 제도를 통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확실한 해소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의 여러 가지 자재와 기술들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나 면적도 좁고 주차 면수도 부족해서 주차 눈치를 보고 문콕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와 주차 면의 폭을 확대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전기차도 점점 우리 보유자들이 많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충전 인프라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금 많이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미입주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작고요. 입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브랜드 그리고 품질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의 차별과 배제 등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대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정부가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시대는 끝나야 됩니다. 입지를 역세권과 도심, 직주 근접으로 저희들이 대폭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소셜 믹스, 사회적인 융합을 위해서도 브랜드, 마감재,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주택 배치 등 저희들이 획기적인 소셜믹스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도 지금 원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15평은 너무 작습니다. 17평으로 공공주택 기준을 넓히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집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붙어있는 주택을 제공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 하에 향후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집값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 호가 혹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인허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과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공급 능력을 뜻하지 이 공급을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그 다음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통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폭등을 맞았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면에서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 응답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의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원칙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 달에 청년 주거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그다음 안전진단과 재초한 개선 방안 등등 후속 대책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에 착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속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신규원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대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도 연단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제가 지명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분, 금준혁 기자님이 가장 먼저 손 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금준혁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택에서 말했듯이 지금 말한 공급 기준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기준인데 그럼 이제 국민들이 팔 어떤 학수라든지 완공 체증을 로드맵도 마련이 되는지 특히 또 서울에 들어가는 50만 가구에 대해서 로드맵 좀 마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특히 관심이 많을 부분들이요. 우리 역세권 첫집, 무주택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는 청년 원가 주택 등 이런 부분들이 언제 또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공급 스케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들이 앞으로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입, 지적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복합사업 등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입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상당 부분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입법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자체와의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좀 더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입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앞으로 주거 공급 방안이 이러한 내용과 방향으로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입지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9월, 10월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키면서 발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팽지영 기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정승 기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팽지용 기자입니다. 그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인수위에서 이제 교수님이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연말에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조금 미뤄진 것은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고, 이거 2024년으로 좀 계획하신 그 배경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에 대한 TF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토부에서 이거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일기 신도시가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 지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관련된 입법사항들을 현재 아울러서 이 부분들을 여러 차례 또는 분산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올해내로 착수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완성되는 것은 저희가 이게 많은 주민들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그리고 입법 절차와 연계돼서 가는 걸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 일정으로 24년까지는 아무튼 이게 돼야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점에서 저희가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라는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폭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국무회의 때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심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승국 기자님. 네, 동아일보 정승국 기자인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민간 도심 복합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성장 거점형은 그러면은 용적률이 주거 중심형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개발이 환수 수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 참여를 좀 부동산 시장 하향기니까 민간 참여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환수 수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환수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은 제가 다 답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주택도시 실장님이나 우리 남영우 우리 공공주택의 단장님께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 제가 네. 예. 혹시 꼭 저의 답변을 드려야 될 질문부터 받고 저는 국무회의 때문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인데 꼭 질문해야 되겠으면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저 어디시죠? 이투데이 동욱입니다. 예예, 전 질문해 주시죠. 예. 예,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처럼 재취약 주택이 아니더라도 빌딩들 대형 건설사 아파트도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펌프나 발전소를 최저층에 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시공사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민대 대형 건설사 싸움으로 가면 입주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설계적인 부분이나 아파트, 빌딩 등 대형 건물에 대한 이제 홍수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즉답을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일단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국토부는 전국 그리고 모든 비정상 거처와 모든 재취약 건물을 아우르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으로 마련을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다른 또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